레슨 27의 How to make a virtual pet. virtual은 가상의란 뜻이에요. virtual. 그리고 pet은 애완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가상의 애완동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고 영상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이번 에피소드는 29번 네, 29번 여기서 시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있죠. 먼저 스프라이트는 해치보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고슴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백드롭은 가든락이에요. 가든락은 가든은 정원을 말합니다. 정원이고 락은 돌이에요. 정원의 바위 되겠네요. 정원 바위란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치보그는 요렇게 My name is Fluffy. 2초간 나의 이름은 Fluffy라고 2초간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Squeak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합니다. Repeat times. 뭘 반복하느냐니까 요렇게 Switch custom to 해치보그 C. 그러니까 custom을 해치보그 C로 스위치 변환하는 전환하는 거예요. 0.2초간 기다리고 wait 0.2 second. 그리고 다시 switch custom to hedgehog A예요. A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0.2초간 또 기다리고, 요 과정을 반복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것만 먼저 진행을 해보죠. 여기서 cat은 지우고, 그리고 다음에 hedgehog였죠. 해치보그가 아니라 해치호그네요. 호그.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해치호그. 호그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해치호그 마찬가지. 얘도 호그로 붙여주고, 얘도 호그로 붙여줄게요. 호그.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F 검색해서 해치보그를 다, 보그죠? 보그를 몽땅 다 호그로 바꿔주는 거예요. 호그.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시트가 아니라 이 시트입니다. 이 시트에 있는 보그를 호그로 바꿔주게끔 실행합니다. Replace All 버튼 누르면 되죠. 됐습니다. 이제 다 해치 보그는 해치 호그로 다 바뀌었어요. 예쁘게 바뀌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거나 잠깐 구글 시트를 이용하는 방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해치 호그를 가져오고, 다음에 가든락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고슴도치는 처음에는 여기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너무 사이즈가 큰것 같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한60 정도로 줄일까요? 이 정도 줄였습니다. 보이죠? 고슴도치 있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go to x좌표, y좌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죠. 고슴도치가 어디든 간에 시작할 때마다 항상 옆 바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소리를 내셨나요? 사운드 해서 플레이 사운드 until done 얘로 대두고 얘를 하든가 아니면은 스타트 사운드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은 팝이 아니라 다른 걸쓸 거란 말이에요. 스타트 사운드로 넣어볼까요? 새로운 사운드 스퀵이라는 보시면은 사운드는 스퀵이라는 사운드로 우리 쓸 거예요. 스퀵 스퀵이라는 사운드를 찾아볼까요, 그럼? 사운드 탭에 들어가서 여기서 버튼 눌러서 스퀵 이 AK 그죠? 스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예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스퀵 자 너무 깁니다. 너무 기니까 요만큼은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하고 요만한 게 넣을게요. 됐습니다. 짤막하니 좋네요. 그래서 코드 들어가서 다시 사운드는 이제 우리가 어우 잘못 눌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운드를 하나 추가를 했죠. 그러니까 파웨이의 스퀵이라는 게 나타났죠. 스퀵스. 그래서 자 플레이 사운드 스퀵하고 그런 다음에 리피트 두 번을 반복해서 커스텀을 바꿔줄 겁니다. 커스텀을 보시면은 현재 고슴도시의 커스텀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쓸 것은 C하고 A 두 개만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죠. D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고 B도 지워버리고 E도 뭐 지워버리죠. A와 C만 남겨뒀습니다. 코드에도 써. 다음에 스위치 커스텀. 룩스에 들어가서 스위치 커스텀 2 있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 커스텀 2 있고 있는데 얘는 A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클릭하니까 한 번만 딱 숙이고 말았어요. 그죠? 볼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A 상태로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Repeat에 들어가서 Control, Repeat 가져왔어. Two times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별로 움직이는 가치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wait 2 second, wait 해서 0.2초간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0.2초 기다리게 이렇게 하죠. 2초 다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조금 코만 잠시 움직이고 있어요. 됐습니다. When clicked 했을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When clicked 아니고 When this sprite clicked 할 때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hen this sprite clicked 맞습니다. 이 sprite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표시나게끔 그죠? 이게 더 보기 좋네요. 됐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스프라이트 애플을 구하고 애플 스프라이트를 가져와서 클릭했을 때 브로드캐스트 푸드 그죠? 푸드라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라이트에서 애플을 가져오고 애플 가져오죠. 그런 다음에 애플 위치는 적당한 곳에 둡니다. 뭐 어디다 둔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둬도 되고 저기다 둬도 되고 크기도 조금 줄여볼까요? 한80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됐을 때 그랬을 때이 고슴도치가 이 사과 쪽으로 쪼름이 달려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려오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션에서 들어가서 글라이드 원 세컨드 투 랜덤 포지션이 아니라 해치호그를 향해서 글라이드 하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볼까요? 짠! 클릭하니까 어머나! 사과가 가고 있어요? 사과가 가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지금 사과로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됐죠. 다시 애플 처음에 이벤트 when clicked 처음 시작할 때 위치는 여기로 지정할게요. 그래서 go to 해서 X좌표, Y좌표 지정해서 지정해줬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클릭하면 언제든지 사과가 어디든 간에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고슴도치가 사과하게 오게 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사과가 고슴도치로 가는 거는 쉬웠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클릭하면 이렇게 사과가 고슴도치한테는 가요. 근데 고슴도치가 사과에게 오도록 하는 방법. 근데 고슴도치를 클릭했을 때 사과에게 가는 방법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만큼을 떼내고 고슴도치를 클릭하고 자, 첫 장면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똑같이 When this sprite clicked motion glide 그래서 랜덤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게 가는 겁니다. 애플 볼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고슴도치를 클릭하면은 끼룩끼룩 두번 울고 사과한테 쪼름이 갈 거예요. 너무 빨리 갔나? 1초 go to 애플이네요. 너무 빨리 갔으니까 글라이드 투 애플로 바꿔주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글라이드 원 세컨드 투 애플 이렇게 바꿔주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시작하면은 다시 고슴도치가 원위치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를 마찬가지로 다시 조금 바꿔줄게요. 그래서 go to 고슴도치의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go to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이 부분 두고 when clicked 이벤트 있죠? 이벤트에서 when clicked 시작했을 때는 항상 이 자리에 오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니까 이 자리에 왔죠?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쪼롬이 이렇게 사과한테 가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지금 코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가 when 클릭됐을 때 이렇게 됐고, 다음에 마찬가지 this sprite is clicked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필요가 없죠. 요걸 지워버리고, 그죠?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볼까요? 와서 클릭하면 이전과 동일하죠. 그죠? 요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도 되고, 근데 요렇게 코드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니까. 자, 원위치 시켜놓고, 그리고, 얘를 지워버리고, 그죠? 얘도 다시 지워버리고, 이건 그대로 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는 이 상태로 있고, 클릭하면 밑으로 쪼롬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으면은, 글라이드. 글라이드가 다시 넣어줘야 되겠네. 다시, 모션에서, 글라이드, 원 세컨드 투, 애플. 클릭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볼까요? 했을 때 클릭하면은 쪼름이 가죠. 그죠? 이분 사과한테 가서 끼욱끼욱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도 진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은 이 위치이고 클릭하면은 사과에게 가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고 좀 다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먼저 글라이더 투 애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떴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과 고슴도치를 클릭하더라도 사과한테 가지 않을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만 끼욱끼욱하고 사과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사과를 조작해서 고슴도치가 사과에게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브로드캐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이벤트에서 볼까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브로드캐스트 해서 New 메시지 푸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푸드는 음식이란 뜻이죠. 오케이 했습니다. 언제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은 푸드라고 하는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는 게 방송. 그러니까 애플이 하는 방송을 모두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고슴도치도 들을 수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다 둘까요? When I receive food. 내가 만약에 food라는 방송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니까, 사과에게 글라이드해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글라이드, one second to, 랜덤 포지션이 아니라, 애플이에요, 애플.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사과를 클릭하면, 쭉 오죠. 그죠? 이 사과에 도착해서 뭔가 사과를 먹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거기다가 네 그렇게 사과를 먹고 그런 다음에 다시 글라이드에서 원래 위치 고슴도치를 원래 위치에 두고 됐습니다. 다시 글라이드 원 세컨드 투 원래 위치가 마이너스 54 그리고 y 62이 지점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초간 기다렸다가 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죠. 요렇게 하겠습니다. 볼까요?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은 고슴도치를 클릭하면 고슴도치가 움직이고 그렇죠. 사과를 클릭하면은 고슴도치가 사과에게로 와서 뭔가를 먹고 그런 다음에 자기 위치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과를 먹을 때도 뭔가 사운드를 좀 내면 좋겠죠? 그 사운드 해서 새로운 사운드, 여기 사운드죠. 사운드 들어가서 팝은 안 쓰니까 버려버리고 첨프라고 하는 사운드를 추가할 겁니다. 첨프 추가해서 좋네요. 그래서 첨프 사운드 플레이 사운드 스타트 사운드 할까요? 스타트 사운드 첨프 이렇게 적어줘. 자, 다시 이제 고슴도치
움직이고. 그런데 뭔가 좀안 맞아요. 사과한테 도착하기 전에 먼저 먹는 소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점퍼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걸 붙여놓고 점퍼는 여기 사과한테 도착하고 난 뒤에, 그죠? 그런 다음에 가도록 하죠. 그러네요. 1초 뒤에 다시 돌아가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뭘 하느냐니까 variable 해서 hunger라고 하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hunger는 영어로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픔, hunger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죠. 해서 고슴도치에도 되고 사과에 해도 되고 어디다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과가 좀 공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사과에다 하도록 하죠. 그래서 when clicked 했을 때 set hunger to zero, hunger to zero 하고 그런 다음에 forever 문장을 넣어서 forever 계속해서 hunger 값이 change 마이너스 1 아니지 플러스 1이 되도록 할게요. variable에 change hunger by 1 그러면은 마구 숫자가 마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냥 마구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니까 컨트롤에서 wait 5세컨, 5초간 기다렸다가 5초마다 헝그 값이 1씩 올라가도록 할 겁니다. 볼까요? 자, 그래서 1, 2, 3, 4, 5초 헝그 값쭉1 올라갔고 또 5초 뒤에 또1 올라가서 2가 되고 또 3이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고슴도치가 사과를 먹을 때마다 헝그 값이 내려가도록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사과를 먹는 시점이 어디죠? 여기잖아요. 여기서 헝그 값을 variable 헝그를 마이너스 1 바꾸시는 거예요. change 해서 사과를 맛있게 먹고 헝그 값을 헝그 수치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사과를 먹을 때마다 헝그 값은 내려가고 그죠? 다시 볼까요? 그래서 헝그 값은 5초마다 1, 2, 3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1, 2, 1 올라왔죠? 사과를 먹으면은 와서 먹고 헝그는 다시 0으로 갔다가 다시 1이 됐고 또 먹으면은 다시 0으로 됐고 그죠? 계속해서 0과 1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펫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코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드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도 고슴도치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배경화면도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사과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변수도 헝그 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